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사람을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활동이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관찰자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감시 통제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도 못하고 항상 자신을 병적으로 관찰하며 긴장 상태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며 병적인 공상 속에서 삽니다. 자의식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기 욕구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행동을 통해서 표출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의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할 때에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를 할 때 이를 잘라 거절하지 못하면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으로써 자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병적인 자의식은 착한 애의 콤플렉스를 가진 신자들 안에서 빈번하게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지나치게 경직된 예절 교육과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신앙관이 자아를 억누를 때 병적인 자의식은 신경증적 상태로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새장 안에 새를 놓아주듯이 좀 자유롭게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목드립니다.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부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